네, 그 지난 11월에 우리 동문들이 그 성인의 책 발간을 하시잖아요. 원고를 부탁하셔서 제가 거기에 있는 축사로 오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메르스 때문에 정신없고 힘든 때가 없을 때 같은데 어느새 교정의 노란 모가가 촌스럽게 열려서 수학의 기쁨을 주는 12월을 맞아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이승우 총동문회장을 비롯하여 우명수 사무총장님의 도움으로 동문의 소식을 접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은 8회 김용관 동문회 해군 중장에 진입한 사실이었는데요.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여러 달 걸어서 후배들의 롤 모델로 자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모르는 함께 공유할 많은 기쁜 일, 슬픈 일이 동문님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와 위로를 드립니다. 올해 성인고등학교는 신뢰와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학교, 하이파이브, 존중과 신뢰로 행복한 교실, 끼와 열정이 숨쉬는 학생의 주간 축제, 친구사랑, 학교사랑, 그리고 학교 자치법정, 활동, 개방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로 거듭나는 교사,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이 밖에 자기 주도도 학습 강화를 위한 토요일 도서실 개방, 상위권 학생들의 시간 특별자 수업, 선배 초청 진로 멘토링, 선배에게 기를 준다. 이상이 기념 사업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위한 학습 코칭 프로그램 실시, 꿈바라기반 운영. 이거는 저희가 우수학생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독서 방송과 독서 골든데, 또 건축도가의 아티반, 초등학교 영어를 수도하는 성립 디터스, 역사공간이반, 하드반, 기타 등등. 저희가 서울권 상위 진학대학을 목표로 우수학생들을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대학 수학능력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자랑이며 성남의 자랑인 초공문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서강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에 각각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음도 전해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부해 주신 장학금이라는 것을 알기에 훗날 장학금 수여자들이 또 다른 기부자들로 총동문회에 가입한다면 동문 여러분께서도 보람을 느끼시며 전통의 명문 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무교사랑 부탁드립니다. 성인 총동문회 장학회 바이러스로 모교 선생님들도 장학금을 모금하여 우수한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성일고등학교는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려주시면 따뜻한 목욕차를 대접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전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성취되어 가정의